2021년 10월 17일 주일 단상. 오늘의 제목은 욕심의 본성, 본질입니다. 욕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또 다른 제목은 나도 못하는 것.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하시는 대로 목사님은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옳습니다. 목사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이나 행동이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건 잘 못 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단점이라고 그래요. 험. 그 험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열에 하나든 백에 하나든 사람은 다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마침 재수 없는 성도는 그런 것만 보이고 복 없는 성도 말이에요. 복 있는 성도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영상교회 TV에서 여러 말을 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저는 목사님들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에게 직접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교회에서는 표현해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자유로워요. 아무튼 목사님이나 저나 혹은 어떤 훌륭하신 분이나 위대하신 분이나 대통령 후보들이나 그 공약대로 말하는 대로 가서 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국밥을 먹었다, 그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욕심.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 내 사욕을 채우지 않겠다. 안 채워요, 실제로. 그리고 설교할 때는 내가 신령하게 산다. 실제로 신령하게 살아요.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 둘 다 옳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는 말 맞아요. 버려야 된다는 말도 맞고요. 욕심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그 말도 맞아요. 답이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욕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이라는 거는 아예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에서 넘쳐, 본능보다 넘쳐, 내가 아는 게 열 가지밖에 없는데 백 가지 일을 하겠다고 대들어, 내가 시의원, 국회의원도 그릇이 모질한데 대통령을 한다고 대들어, 이걸 분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분수껏 살아라. 내가 너를 알아라. 그렇게도 말해요. 분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분수하고 한문으로는 같지만 분수라는 것은 이런저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용량 이런 것을 알아내고 나의 나됨을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처할 일도 없다. 그게 균형을 말합니다. 분수껏 살아, 분수를 알아,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 하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욕심은, 글쎄요, 성경에 뭐 욕심이란 말씀이 많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욕심은 좋지 않게 말합니다. 욕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분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수의 한계를 너무 내려도 안 되지만 분수를 알고 약간 내려서 그러면 이제 겸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참 그 경계선이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과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욕심이 뭐예요? 첫째, 수면욕, 식욕, 뭐 사랑도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욕심으로 해. 욕심껏 하나님께 잔뜩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기특하지, 귀여운 일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나는 욕심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한 대 맞아야 돼. 아,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이것을 어느 레벨에 맞춰서, 어느 선에 맞춰서 할 거냐, 이런 것은 저도 정답을 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중에 대표적 이게 대표인가라고 누가 딱 정의하는 것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갔네. 뭐라 그랬어요?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3, 14절을 방금 들으셨어요. 아,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를 해. 욕심은 싹이나, 욕심은 자라나, 욕심은 새로운 욕심을 탄생시켜. 사람이 아이를 낳은 즉 그에게요.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은 자꾸 고정체가 아니라 유동체로, 성장체로 자꾸 늘어나요.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1억을 가지면 5억 가지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잉태한다는 거죠. 그 잉태 현상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게 욕심은 죄라는 겁니다. 욕심은 뭐다? 죄다. 죄는 그냥 오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걸 타고 와요. 죄라는 것은 죄의 아버지가 있어. 애비 없는 것이 없어. 죄는 욕심이야. 욕심이 낳아놓은 것이, 잉태해서 낳아놓은 것이 죄다. 죄를 낳는다. 무슨 죄를 낳습니까? 특히 성욕의 죄는, 성욕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음란한 죄를 낳고 바람을 피우게 하고 뭐 동영상 못된 동영상도 만들게 하고 욕심은 각계각양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욕, 재물욕, 그 다음에 성욕. 먹는 거는 적당히 먹으면 배가 별로 못 먹지만 이 물욕이라고 하는 거 그거 과대하면 뭐예요? 죄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거 과대하면 뭐예요? 죄예요. 식욕이 과대하면 식욕은 그렇게까지 안 커져. 성욕이나 재물욕같이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야. 한계가 있어요, 이 배가. 그래서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는데 이 물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행죄가 된다. 죄는 뭐예요? 회개할 그 씨죠. 회개할 그 알갱이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복이 오겠는가? 바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1절 욕심 잉태, 2절 죄를 낳아, 3절 무엇이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여러분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그걸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빨리 읽어서 읽어주시는 선교사님이 빨리 읽으니까 이거 느리게 틀을 재가는 없고 이게 녹음이 돼 있는 거라 안경을 안 쓰니까 몇 절인가 그걸 찾아지 않네. 다 들으면 뭐 끝이 없으니까요. 예, 13절부터 16절까지 들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다시 한번 들으니까 잘 들리십니까? 에,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출세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도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죄가 됩니다.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있어. 나는 총각이야. 근데 사랑스러워서 따라가. 스토커가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좋으니까 나하고 호텔에 가고 같이 바람 핀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뭔가 바람이 있었습니다. 돈 주니까 갔다거나 뭔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돈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저요? 목사님요? 어떨까요? 목사님들은요 이 교인 욕심이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들 흉보는 건 아니고 또 그래야 맞고 그건 좋은 욕심이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고흥 길도교회 박석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인들을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거 하사마사마네. 고흥군 포두면 길뚜리네.
길뚝교회 목사님은 시골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거기에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으니까 부인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바울처럼 내가 재혼하면은 안 된다. 아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뭐 재혼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혼한 것보다 더 강한 그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재혼할 사유가. 그래도 박석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나나 법이나 이웃 누구 스승 말도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들은가 하면 하나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 아내가 북한에 살아있으면 너는 가늠하는 거다. 그 재혼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존경스럽고 말씀 좋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여자 같으셨었어요. 나는 그분을 80 가까이 돼 70 넘었을 때 뵀어요. 그분 나이 나는 새파란 청년 때고 그래서 교회를 다 예지를 못하겠네. 그때는 애였었는데 14개를 개척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흥군의 성자예요. 저 여수에 가면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여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재혼하라고 하고 추천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이쁘지 않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어떻게 보시느냐. 네 분수껏. 내 분수가 뭐예요? 나는 사업가가 아니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상 선교사에 말하자면 영상 작가이면서 글 쓰는 글쟁이에요. 돈을 1억이 아니라 1조라도 벌어야 될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전문 사업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1년에 50억을 벌었다. 그거는 죄를 벌은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지. 근데 세상 보면서 사형까지는 안 시키는 것 같지. 뇌물을 그렇게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없는 내가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몇만 명을 내가 임명을 해야 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밤낮에 낮말 새가 듣고 밤말 쥐가 듣는데 그걸 대통령도 다 못 들어요. 대통령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성인,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목사는 못하는 일이고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수를 알자, 욕심을 완전히 내버리자. 내버리자 하면 내가 이건 실언이에요. 실언. 내버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생각하자. 나이가 70 넘어 80에 가까워 가. 그러면 돈 있으면 뭐 합니까? 쓸 데가 없다니까. 왜냐? 고기 반근 먹던 거 3분의 1도 못 먹어요. 밥 하루 세 공기씩 먹던 거 두 공기도 벅차요. 먹을 거야, 입을 거야, 입는 거. 옷 하나 사놓으면 몇 년 입어도 괜찮아요. 자꾸 사서 뭐 할 거야? 뭐 할 건데? 그러면 보약 먹어? 보약 먹어서 또 뭐 할 건데? 좋은 씨를 받을 거요? 새로 장가 갈 거요? 연애할 거요? 애인 둘 거요? 줄이자.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줄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이라는 건 몸의 사망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믿음의 사형 선고. 마음이 괴로운 거 있잖아요. 사망에 눕혀서 구원받아 건져진다. 예?